국내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드림 패밀리카가 최근 국내 인증을 마쳤습니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도 SUV 장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BMW의 X시리즈 두 차종인데요.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며 더더욱 멋진 외모와 최신식 실내, 개선된 파워트레인까지 매력적인데 과연 어떤 차일지 디자인 재원, 출시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BMW의 X시리즈는 수입 SUV 시장에서 그 누구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X5, X6, X7이 판매량에서 차례대로 1, 4, 6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 상위 2개 차종인 X5와 X6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드디어 국내 진출에 나섭니다. 최근 환경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완료해 출시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죠. 오늘은 기본형의 X5와 M패키지가 적용된 디자인의 X5 그리고 M패키지가 기본 적용된 X6와 추후 수입될 M하이 퍼포먼스 모델들까지 한 번에 파헤쳐 볼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둘 다 준대형급으로 팰리세이드보다 작고 모아비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X5는 전형적인 SUV의 형태를, X6는 루프라인이 날렵하게 깎인 쿠페형 SUV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플랫폼에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형태 차이인 만큼 가격 차이도 거의 없는 편이지만 국내에서는 좀 더 정통 SUV스러운 X5가 X6보다 1.5배나 더 많이 팔리고 있죠. 먼저 X5에는 기본형과 M패키지 모델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두 쌍의 화살표 모양으로 교체됐고 다행히 그릴이 커지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하단 범퍼의 변화가 크죠. 이전에 비해 확실히 각이 잡힌 모습이며 양끝에 세로로 길게 뻗은 에어덕트가 자리했습니다. M패키지에서는 훨씬 과격한 형태의 범퍼로 교체되며 그릴과 범퍼 사이가 검게 칠해지는데요. 양끝 에어덕트도 내부 가로줄이 추가되며 검게 변하죠. X5 최초로 상위 모델에만 탑재되던 BMW의 아이코닉 글로우 기능이 적용돼 야간에 은은히 빛나는 키드니 그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X6는 이 M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었는데 그릴 테두리의 각 정도를 제외하면 M패키지가 적용된 X5와 거의 같은 모습이네요. 측면은 페이스리프트이기에 큰 변화는 없지만 몇 가지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 몰딩은 기본형에선 크롬, M패키지에선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는데요. 그에 이어 기존보다 커진 사이드 벤트도 M패키지에선 완전히 검게 칠해진 것을 볼 수 있죠. 다만 기본형에서 검은 색상이었던 클래딩은 M패키지가 적용되며 바디 컬러로 칠해집니다. X6는 측면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요. 둘 다 최대 22인치의 새로운 휠 디자인이 추가되죠.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후면은 테일램프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테일램프 형태를 따라 테두리가 빛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끝에서 살짝 꺾인 두 줄의 그래픽이 적용됐네요. 범퍼는 큰 형태는 유지됐으나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가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뀌며 은색으로 칠해졌죠. M패키지에서는 블랙 하이그로시 바탕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바디 컬러로 칠해지고 검은 듀얼 머플러가 양쪽에 달려 훨씬 스포티해 보입니다. X6는 X5와 비슷한 검은 듀얼 머플러로 변경된 것 말고는 큰 차이점이 없죠. 기존 디자인에 매우 자신이 넘쳐 딱히 고칠 게 없다는 뜻 같은데 맞는 말입니다. 실내는 두 차종 다 꽤나 큰 변화를 거쳤습니다. 먼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iDrive AC 적용됐는데요. 이로 인해 공조기 버튼이 디스플레이로 통합됐죠. 좀 더 각진 형태의 스티어링 휠과 X7에 먼저 적용됐던 앰비언트 라이트바가 조화를 이룹니다. 센터 콘솔엔 기존에 영롱했던 크리스탈 기어봉 대신 조그만 토글식 기어 레버가 자리했네요. 이외에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바워스 앤 윌킨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글라스 선루프, 드라이빙 파킹 어시스턴트 등의 편의 기능도 적용되죠. 준대형급인 만큼 뒷자리도 매우 넉넉하고 적재 공간은 X5가 기본 959리터에서 최대 무려 2047리터까지 늘어납니다. X6는 기본 775리터에서 최대 1687리터를 실을 수 있네요. 두 번째 재원입니다. 두 모델 모두 국내 인증
장착된 트림은 X드라이브 40i로 3리터 트윈터보 직렬 6기통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는 53kgm를 내는데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본으로 X6에는 어댑티브 댐퍼가 기본으로 적용되죠. 아직 수입이나 인증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출시 가능성이 높은 X5M과 X6M은 4.4리터 트윈터보 V8 엔진으로 최대 617마력과 76.4kgm의 토크를 내며 제로백은 3.7초를 달성합니다. 세 번째, 출시 및 가격입니다. 국내 딜러사에 따르면 X5와 X6 페이스리프트는 이번 하반기 중, 이르면 8월 출시된다고 전했는데요. 당시까지 지금의 X드라이브 40i 이외에 어떤 다른 트림들이 추가될지가 관전 포인트죠. 페이스리프트이기에 가격은 기존 1억 원 초반대에서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수입 SUV인 이 두 차량의 새로운 모습 어떤가요? 기존의 인기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상대할 만한 차종이 있을지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X5, X6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페셜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